149 kg per kmol 이게 주어졌어요. 자, 무게가 얼마야? 무게가 여기서 주어진 게 0.32kg이 방사가 됐다. 0.32 네, kg이 방사가 됐답니다. 곱하기 R은 기체 상수가 얼마입니까? 0.82 ATM 세제곱미터 퍼 킬로몰 퍼 켈빈이죠. 그죠? 이렇게 되죠. 예. 네. 기체 상수가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온도가 얼마야? 예, 네, 온도가 여기서 0도씨라고 했으니까 273 플러스 0.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하면은 부피가 얼마 나오냐면은 0.048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0.048 세제곱미터.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방어구역 최적이 가스 방출량에 대한 방출가스 부피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방어구역 최적은 1세제곱미터라고 주어졌어요. 플러스 방출가스의 부피는 0.048 세제곱미터. 그죠? 그래서 또 0.048 세제곱미터. 요걸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4.58이 나옵니다. 그죠? 4.58. 요, 아니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곱하기 100. 4.58이 나옵니다. 8%. 요거는 거의 여기서 보기에서 보면은 4.88%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4.88%로 여러분들이 그 답을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